어릴 때는 갓세븐의 리더라는 타이틀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. 사실 그래서 회사 쪽에 몇 번이고 리더를 안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. 다 같이 JYP와 재계약을 안 한 시점부터 저 스스로 긴장이 딱 된 것 같아요. 확실하게 리더의 역할을 더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리더가 아닌 친한형으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가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. 그래도 잊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축제 마냥 혹은 2년에 한 번씩 있는 축제 마냥 여러분들에게 꼭 저희 갓세븐이 아직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. 그냥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같아요. 네.